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치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낙심 중에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만 나는 바라보겠다고 쓴 기도요 시입니다. 본문의 표제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가 고라 자손의 시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은 시를 고라 자손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가대로 봉사하였던 지파입니다. 족속입니다. 6절을 보면 본문의 배경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 말년에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황급히 도망하느라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피난하면서 살고 있었던 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위에서 쫓겨나고 거할 곳이 없는 참담하게 지낸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가오는 고통은 아들이 반역해서 왕위를 빼앗겼고 도망치는 부끄러움을 그거보다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참담하고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왕인 자신이 아들에게 쫓겨 예루살렘을 피하고 광야에서 숨어 있어야 하는 것도 고통은 고통이지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다윗에게는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우리 4절을 보면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4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는데 이 일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은 더욱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정말 세상 사람이 조롱하는 상황에 떨어졌지만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 뵀던 그 감격과 감동을 잊어버리고 피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그것이 다윗의 고통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압살롬을 갈망한다든지 빨리 회복되기를 다시 예루살렘을 찾는 것을 갈망한다고 말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는 갈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그 감동과 감격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루만져 주심을 체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토저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데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일하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에서 예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큰 일을 못해도 예배를 잘 참석하고 예배드린 일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 쏟으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가 축복의 통로고 예배가 하나님과의 교제고 예배가 우리 믿음 생활의 기본인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첫 자리에 놓을 때 그 사람은 바른 신앙 생활을 살 수 있지만 예배를 가장 뒷자리에 놓는다면 그는 믿음의 발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역사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모두 예배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될 때, 우상을 경배할 때에 그들의 삶은 문제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린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형벌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온 산당에 우상 단지로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 어려운 난국 상황에 누가 참 하나님을 신인가를 결투하는 시간에 바로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쌓는 일로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진 상황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첫 번째로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고 말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을 가운데 놓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에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사건으로 무너진 단을 수축, 무너진 제단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까? 예배,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예배를 진실로 헌신하고 예배에 진실로 나 마음을 두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괴로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을 놔두고 급하게 피해가면서 아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내가 영원히 신의 문을 찾기에 사슴이 신의 문을 찾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언제 나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는 탄식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편 42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과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여기 어느 때란 말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어느 때?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언제 내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낙망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는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으로 어느 때 나는 변화될 수 있을까? 어느 때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느 때 나는 압살롬을 이길 수 있을까? 그는 그 미래가 기약되지 않는 그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가리켜 불안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특히 요즘은 더 불안한 것 같아요. 학교를 보내도 총기 사건이 막 터지죠. 대통령은 총기를 막는다고 법을 만드는 과정에도 또 여기저기서 총기 사건은 생기지요. 이거 어디 안전한 곳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많이 아침에 보낼 때도 불안하고 돌아오면 안심하지만 그 다음에 학교 보낼 때 불안하고 이 세상에 누가 불안 없이 산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자고 깨면 불안한 소식과 두려움의 소식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을 산다는 것은 공포 속에 사는 거다. 현재 모든 것은 두려움이고 고통이다. 인생 자체는 불안과 두려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적은 바로 걱정과 불안이다. 여러분 현재인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어느 때에 내가 하나님을 배울꼬? 과연 미래는 기약할 수 있을까? 과연 나에게도 좋은 날이 오는 것일까? 과연 나에게도 예루살렘 회복하는 축복이 이 나이에 다가올 수 있을까? 압살롬은 젊습니다. 이미 압살롬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예루살렘을 차지해버렸습니다. 모든 상황이 압살롬 편입니다. 예배 다윗은 늙었습니다. 민심이 떠났습니다. 변방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주변 상황은 불리한 조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지, 언제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때에 나의 간절함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답답할 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된 관심이 있다면 언제입니다. 언제 해결될까? 언제 좀 풀리지? 언제 경기는 새로워질 수 있을까?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 때에 있습니다. 언제 기도가 응답될지, 언제 병은 나을지, 언제 이 문제는 풀어질지, 언제 내가 자유로울지, 언제 사업은 잘 되려는지, 언제 우리 자녀들은 확 앞길이 열릴지. 그러다가 자신의 처지를 봅니다. 언제 안 될 것 같아. 그때 올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두려움과 낙심으로 우리 마음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낙심시킨 것은 더 있습니다. 주변의 조롱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충성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어디 있어? 너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 받았어? 주변의 조롱이 우리 마음을 찌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격려받을 때는 야 정말 예수님 믿으니까 다르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보다. 이 말 들으면 우리 신앙이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왜 그래?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 말 들을 때는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마음을 찌른다.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다윗에게도 주변 사람들의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칼같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왜 이런 순간에 침묵하고 있느냐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느 누구도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믿음에 대한 회의를 갖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다윗이 3절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냥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말 들어서 눈물 흐르고 상황과 형편을 보니 앞날을 기약할 수 없어 눈물이 흐르고 도대체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이 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뼈를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그 비수같이 조롱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가장 믿었던 아들마저 자기의 등을 돌리고 칼을 대고 있고 주변의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낙심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이런 상황에 다윗이 나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기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안 했어요. 너는 자기를 가리켜서 말하는데 너는 하나님 바라라. 예레미야 3장 24절로 25절을 우리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 25절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무릎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 선을 베푸시는 도다. 아멘.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 속에 얘기할 때 내 심령에 내가 이르기를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다. 아멘. 내가 저를 바라보겠다. 아멘. 기다리는 사람에게 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아멘.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해 줘야 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은 칼로 찌르듯이 하나님 얻었느냐, 내 믿음이 얻었느냐, 믿음을 보여줘라,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데 조롱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선을 베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낙심한 상황인데 자기에게 자신이 말합니다. 너는 너에게 예언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언이란 말씀인데 너는 너에게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11절 말씀, 시편 41절 말씀 우리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기 낙심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마흐 티셔트 허라는 말이에요. 이거 뭐냐면 고개 숙인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머리 숙이느냐. 이게 낙심이라는 말이에요. 슬픔의 무게 때문에 머리가 내려가. 우울한 마음 때문에 고개가 숙여져. 슬픈 상태 때문에 머리가 내려가. 고개 숙인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땅만 바라보고 탄식과 한숨을 땅에 쏟으면서 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요게 낙심이에요. 딱 보면 알아요. 맞아요. 우리도 걱정되면 땅 보고 있지 하늘 보고 있는 사람 내가 본 적 없어요. 걱정되면 벌써 어깨가 축 처지고 고개가 숙여지고 등이 굽어지고 그리고 땅만 바라 땅에 아주 밀접하게 걸어가잖아요. 낙심이 그거예요. 히브리 말로 낙심이 고개 숙였다. 불안하다는 말은 파도가 쳤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고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떨 때는 올라갔다가 축 떨어졌다가 이 감정의 기복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불안해요. 어떨 때는 괜찮겠지? 그러다 1분도 못 가서 아니야 아니야 큰일 났지 큰일 났지, 좀 이따가 문제 없겠지? 아니야 아니야 문제 있어. 끊임없이 파도 치듯이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고개 숙이고 있는 거, 이게 낙심과 불안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프랑스 페넬롱은 낙심은 겸손의 열매가 아니라 교만의 열매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나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낙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한다고 하면 낙심이 아닌데 내가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낙심이 되고 고개를 숙이고 사람과 관계성을 기피하고 잠수하고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은 겸손의 열매가 아니라 교만의 열매다.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안전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 말로도 라틴어의 세쿠루스라는 말인데 걱정 없다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말은 걱정 없을 때 안전한 거지 안전한 장소가 안전한 게 아니에요. 안전한 장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없는 사람은 풍랑 중에도 안심하고 걱정 있는 사람은 평지에서도 두려움에 떨게 된다. 그 안전이라는 말은 걱정 없다는 말에서 나왔어요. 아무리 위태해도 걱정 없으면 안전합니다. 아무리 안전해도 걱정이 많으면 안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낙심 속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여기 다윗은 내가 낙심 중에 낙심하지 않겠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독일의 마틴 부처라는 사람은 슬픔 속에 있느냐? 기도하라. 핍박받고 있느냐? 기도하라. 어려움이 생겼느냐? 기도하라. 기도밖에 없다, 그 말했습니다. 기도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까지 잃어버리면 여러분 고개 숙였다 넘어져 버리고 말겠죠. 그러나 그래도 기도하니까 고개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니 여러분 어떤 상황이래 우리는 2월 올해 살고 있지만 우리 주변의 일들을 우리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바로 거기에 주의 승리와 은총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김재용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82년 1월 11일에 날씨가 춥고 몸살 기운이 있어서 동네 약국에 감기약을 지어 먹었는데 감기약 먹고 한 시간 후에 빈사 상태에 빠져서 약물 부장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마 알러지 현상인지 모르겠어요. 온몸에 열이 나고 물집 생기고 피부가 갈라지고 손톱, 발톱 다 빠졌습니다. 동네 병원에 찾아가서 큰일 났습니다. 왕진을 왔는데 자신 없으니까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큰 병으로 옮겨서 치료하는데 한 달 치료받았습니다. 한 달 후 다행히 상태는 호전되어서 퇴원을 하게 됐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에 왔는데 후유증이 생겼는데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진찰을 받으니까 스티브 존스라는 병이래요. 스티브 존스 씨 병. 아마 그분이 발견한 것 같아요. 이 병이 이거다. 스티브 존스 씨 병에 걸렸는데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서 생긴 질병이 눈을 멀게 했어요.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감기 걸려서 감기약 먹겠다고 약 먹었다가 장님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직장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 눈을 볼 수 없었다면 그 감각을 의지해서 움직일 수 있었을, 그게 훈련이 되면 잘할 텐데 이제 이 나이에 눈을 볼 수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직장에도 못 가고 부인이 나가서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이 이제 많이 와서 의문도 했겠죠. 그에게 전도했습니다. 그에게 라디오를 틀어줬는데 기독교 방송, 한국에 기독교 방송이 늘 나오죠. 틀어주고 설교 테이프도 찬송가 테이프도 갖다 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건 듣는 거지요. 하루 종일 복음을 듣습니다.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찬송가를 듣고 끊임없이 일어나면 듣고 자면 못 듣고 그 일가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 상황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살아계시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야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죽고 싶은 충동,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너무 많았는데 이상하게 잘 되겠지, 뭔가 생기지 않겠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 그렇게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일 있으리라, 좋은 일 있으리라. 20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포기가 되었습니다. 실명한 상태로 20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대학교 이진학 교수가 인공각막을 개발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졌고 그분과 연결돼서 처음으로 그가 인공각막 이식 수술을 그분이 받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눈이 떠졌고 20년 만에 시력 회복했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는 20대 젊었던 아내가 40대 중년 아줌마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8살, 6살 두 딸은 28, 26살에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불평도 절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멘. 20년 동안 어느 때라는 말을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언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복음이나 안 들었으면 그런 기대도 없을 텐데 복음이 들려가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다가 20년이 흘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수술을 통해서 그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아내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20년 만에 보는 딸의 얼굴은 어땠었을까요? 20년 만에 보는 세상은 어땠었을까요? 사랑하는 소망계 식구들, 때는 하나님 속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분명한 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낙심해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을 때에, 불안해서 어찌할지 모르지 않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정한 때에, 아멘. 놀라